옷이 근데 약간 여기다가 가방 하나만 딱 이렇게 생방한 것 같아요. 그죠? 좀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왠지 이 옷이 끌리더라고요. 옷이 여러 옷이 있었는데 왠지 이 옷이 이제 끌리더라고요. 괜히 섹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약간의 저한테도 약간의 그 성격성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마음속에 한참 슬프게 불러놓고 네. 갑자기 쓸데없는 말 하고 큰일 났네요. 콘서트 어떻게 이끌어갈지. 네. 저는 멘트를 이렇게 막 정해놓고 하질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좀 몰랐는데 이렇게 어떤 그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콘서트를 할 때 이렇게 뭘 이렇게 외우든지 그 작가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대본 같은 것 있잖아요. 오늘은 뭐 무슨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이렇게 비가 내리면 무슨 과거에 그 첫사랑이 생각나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 첫사랑과 관련된 제 노래 중에 한 곡을 들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싫어요 저는. 네. 그런 거 너무 싫고 그냥 관객 여러분들의 표정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딱 봐서 당황하면은 그날은 무대 망치는 거고 아닌데 좀 이상한 느낌 아닌데 이런 표정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수생활 14년 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곡을 딴 곡으로 이렇게 바꾸고 네. 느낌 좋다 하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네. 오늘은 느낌 좋네요. 소리 한번 크게 질러볼까요? 네, 제가 소리 질러 할 때만 소리 지금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하도 제가 성량이 진짜 저도 제가 성량이 작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뮤지컬 분들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소리 질러를 제가 하면은 여러분도 소리 한번 크게 지르고 공연의 이막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자, 다음 곡은 I love you 24 hours 너라서도